자랑스러운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조수진입니다. 직접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고맙습니다. 제 여동생은 제주로 시집을 왔고 그 남편은 제주 대기고 출신의 의사로서 지금도 제주 대기고에 장학금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우리 국토의 남단이자 아픈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권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종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자 우리 모두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해냈고 6.1 지방선거에서 많은 곳의 지방권력을 교체했습니다. 이곳 제주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으로 남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와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쉽게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정권교체를 해냈습니다만 아직은 미완의 상태입니다. 국회 의석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완전한 정권교체를 해내야 되는 역사적인 책무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3.8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첫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완전한 정권교체를 해내기 위한 지도부여서 헌신하는 지도부, 개혁하는 지도부입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 앞엔 어떤 험난하고 엄청난 가시밭길만 있을 뿐입니다. 문재명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검수완 박법안, 이재명 예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사태까지 우리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사실은 내년 4월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국회에서 이 거대 여당의 전횡과 폭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 가진 인물을 지도부 맨 앞에 여러분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국회 거대 여당은,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낸 법안을 모두 틀어막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공공연히 밖에서 장외투쟁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내에서 내부 총질이 나온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극악해질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싸울 후보부터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완전한 정권교체를 기약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저 조수진은 꼭 한 표 찍어주십시오. 완전한 정권교체 해내고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향해서 우리 힘차게 전진합시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 제2항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제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주시면 국회에서 긴밀하게 당정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단 한 번도 몸을 굽힌 적도 살인 적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당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정권교체와 지방권력교체를 통해 검증받은 저 조수진을 이제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교체를 이뤄낼 선봉장으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완전한 정권교체로 보답합니다.